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철화가 쭉 보이죠? 여기는 다도움 농장이에요. 예쁜 아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바닐라비스. 이렇게 이쁘죠? 바닐라비스. 이렇게 이쁜데, 여기 보세요. 금입니다. 금. 바닐라비스 금. 여기 금 보이시나? 네, 금이 이렇게 나왔어요. 바닐라비스 금. 여기 분에, 여기 수제분에 심어져 있죠? 이렇게 수제분에 심어진 바닐라비스 금을 45,000원에 소개할게요. 레디쉬예요. 레디쉬. 여기 손톱끝 좀 보세요. 여기 창 종류 아이들은 여기 손톱끝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레디쉬. 이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분도 수제분이에요. 45,000원이에요. 분 포함해서. 얘는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도 얘도 핑크빛으로 그렇게 물들던데, 얘도 수제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분 포함해서 14,000원입니다. 초연이에요. 초연.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초연. 지금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연이 이런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개구리 다리인 이런 분. 이런 분이 또 멋지잖아요. 분 포함해서 26,000원이에요. 티피도 소개할게요. 티피 얘도 저 달궈지면은 맑은 듯하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 핑크빛 그렇게 나면서. 티피 이렇게 분포하면서 12,000원입니다. 얘 이쁜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아주 이쁘죠. 근데 이렇게 입장도 이렇게 균일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이뻐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화재거든요. 근데 금이에요. 화재 금. 화재 금 이렇게 있는 아이요. 이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분 포함해서 25,000원에 소개할게요. 멘도사 금이에요. 멘도사 금. 이렇게 있죠? 여기 금. 얘가요 또 약간 핑크빛으로 물들더라고요. 저도 얘 데려다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뻐지게 물들고 있더라고요. 멘도사 금이 약간 핑크빛으로. 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약간 핑크빛이 보이나 모르겠네. 저는 보이는데. 멘도사 금이에요.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분 포함해서 35,000원이에요. 푸베센스 요렇게 물든 거 보세요. 네. 여기 분 포함해서 60,000원이에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캔디케인 금. 캔디케인 금 요렇게 있죠? 이렇게. 요렇게요. 다발이 이렇게 좋아요. 캔디케인 금을 여기 수제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 캔디케인 금을 60,000원에 소개할게요. 멀로 이두 군생입니다. 이렇게 이두 군생. 이렇게 이쁘죠? 멀로 군생인 이런 수제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분값만 해도 이게 몇만원 가는 분이에요. 멀로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네, 가격이 내렸습니다. 90,000원에 소개할게요. 90,000원이에요. 빨갛게 물이 드는 핑클룹이에요. 얘 물 아주 그렇게 이쁘게 들더라고요. 아주 빨갛게. 지금 그렇게 물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자줏빛으로 이렇게 지금 물 들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군생인 핑클룹이를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50,000원에 분포함해서 소개할게요. 아우, 더스트리오즈. 예, 요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입장 요 아이도 이쁜데, 아직 고개 어우러져가지고 요렇게 이쁘네. 더스트리오즈, 요렇게요. 삼두 군생입니다. 여기 또 뒤에도 있죠? 아, 여기 아가가 또 하나 있네. 그 아이 안 보여서 몰랐어요. 더스트리오즈 사두네요. 사두 군생인 요 더스트리오즈를 분포함해서 45,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 입장이 이렇게 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쁘지네. 아주 이렇게 수영이 아주 이렇게 이쁘죠. 얘가요 청죽 금이에요. 여기 핑크빛으로 이렇게 나온 애가 요게 금입니다. 청죽 금.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런 분에 심어져 있는데 분 포함해 가지고 35,000원입니다 홍동운이에요. 이렇게 홍동운.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홍동운. 얘 지금 그렇게 물 들어가고 있죠?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사두 군생인데요. 분포함에서 이렇게 분포함에서 2만원에 2만원에 소개할게요. 초콜릿 토이. 네, 토이도 여러 아이들이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아유, 네, 말이 꼬입니다. 초콜릿 토이예요. 얘도 이뻐요.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할게요. 분포함에서 이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어머, 얘는 몰게인이라는데요. 입장이 어쩜 이렇게 도톰하고 이쁘죠? 손톱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몰게인. 근데 물 들어가서 너무 이쁘네. 이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에 심어진 몰게인을 분포함에서 42,000원입니다 입장에 돌기가 나온 레인드랍인데요. 이렇게 이쁘죠? 레인드랍이요. 삼도 군생입니다. 얘가 물이 들면은 아주 또 저기 뭐야, 핫핑크로 그렇게 젤리핑크로 그렇게 이쁘게 물들잖아요. 레인드랍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 분포함에서, 아유 무거워서 못 들어요. 분이 큽니다. 이런 분포함 해가지고 35,000원에 소개할게요. 이렇게 분에 심어진 아이들은요, 요대로 그냥 택배 받으셔서 기르시면 돼요. 아유, 여기 이렇게 입장이 약간 풀을 입은 아이 보세요. 다빈치 코드예요. 다빈치 코드도 물들으니까 그렇게 이쁘던데. 이렇게 군생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네, 목대가 아주 꿀벅지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수영도 이쁘잖아요. 저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다빈치 코드를 이렇게 분해 심어져 있거든요. 3만원이에요. 다빈치 코드 3만원에 소개합니다. 아이고, 여기 초록초록이도, 예, 골든 글로우예요. 골든 글로우인데요. 이렇게 그냥 초록이로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가요, 살짝 레몬빛처럼, 그렇게 물이 핑크빛으로, 레몬빛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수영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있는 골든 글로우를 요 분에 이렇게 심어졌거든요. 분 포함해서 18,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가 아픈데, 요렇게 보시라고. 요렇게 보시고, 여기는 면사포 썼다고 그래. 면사표. 면사포, 요렇게 면사포 쓴 것처럼. 네,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요렇게 봐도 이쁘죠? 네, 아메치스. 요런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분포함에서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이쁩니다. 요렇게 색깔이 이쁘죠? 예, 핑크로 이렇게 물든 거 보세요. 여기가 원래 얼굴, 이렇게. 근데 연봉 금이에요. 금이라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봉 금. 이렇게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45,000원이에요. 분포함에서. 아보카도 보세요. 아주 피멍이 아주 그냥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도톰해. 아주 이렇게 도톰한 아보카도요.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수제분입니다. 요런 분에 심어져 있는 아보카도 32,000원에 소개할게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요렇게 있는 아리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죠? 사두 군생인 아리엘을 수제분에 심어진 아이 32,000원입니다. 버클리 꽃대 올라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꽃이 피면 잔잔한 꽃이냐, 이렇게 소복하게 피죠? 요 정도 소복하게 핀답니다. 버클리에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네, 예쁩니다. 향기도 좋아요. 버클리는. 버클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컸네요. 6,000원입니다. 장미꽃까지 이렇게 이쁜 아이요. 계속 사랑받고 있죠. 더블리로즈. 얘는 군생이에요. 이렇게 2두 군생, 3두 군생 그렇게 있네요. 3,000원에 소개할게요. 아모레 미오금이에요. 아모레 미오금. 여기 좀 입장이 좀 독특하게 보이죠? 금이라서 요런 저기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입장이 이렇게 좀 줄줄줄 이렇게 쭉쭉 줄이 이렇게 있죠? 그런 게 금이라서 그래요.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저 입장이 이렇게 좀 틀리죠? 아모레미오 금이에요. 요렇게 자구도 나오네. 얘 6만원입니다 얘는 두수가 이렇게 큽니다. 6두로 있는 나이맨칠인데요. 얘도 금이죠? 네, 나이맨칠은 금기가 다 있어요. 요런 아이 15,000원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깨끗죠? 1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 요렇게 물 돌아가는, 얘는 지금 물을 줘야 돼요. 물고파요. 아주 보돌보돌합니다.
네, 보들보들하네. 물 주면 또 이렇게 활짝을 하죠. 라이맨 칠리 그물 1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요, 여기 라이맨 칠리에 여기 아모레미오 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면은 75,000원이잖아요. 어머나, 75,000원인데 6만원에 두 아이를 보내드린다네. 아모레미오 금하고 더하기 라이엠 칠리 금. 네, 이렇게 더해가지고, 어머, 얘 6만원. 그럼 얘는 그냥 가는 거네, 그냥. 얘 하나, 얘 사시면은, 얘를 주문을 하시면은요, 얘는 그냥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기요, 라이엠 칠리. 얘도 물들면은요, 빨개지는 아이예요. 달기는 다 달궈져야 이뻐지거든요. 물들면 아주 빨개집니다. 요렇게를 75,000원인데 6만원에 보내드린대요. 네, 요렇게 두 아이를 6만원에 소개했습니다. 요렇게 풀이리 멋진 홍공작이요. 지금 물들느라고 색감이 이렇습니다. 요게 물들으면 아주 그렇게 이쁘잖아요. 홍공작 이렇게 이쁘네. 풀이 좀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풀이리 나왔죠. 홍공작을 8,000원에 소개할게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여기요, 펜지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근데 아가까지 이렇게 품었네요. 여기도 있고, 아가를 5도나 품었어요. 네. 펜지 이렇게 있는 아이요. 10,000원입니다. 얘가 또 달궈지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네. 그 상한 듯 하면서 그렇게 이쁘게 달궈지잖아요. 10,000원에 소개할게요. 두수가 이렇게 좋은 벤바디스요. 네, 보세요. 여기 속에서 이렇게 또 다글다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다글다글. 여기. 여기 속에서 이렇게. 여기도 또 이렇게. 아유, 네. 벤바디스예요. 두수가 이렇게 좋죠? 여기 보세요. 40,000원에 소개할게요. 머니 메이커 금이에요. 이렇게 있나요? 물든 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네몬빛도 살짝살짝 보이니까는 이 핑크빛이 더 이뻐 보이네.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16,000원에 소개할게요. 백봉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백봉은 또 요런 매력이 있어요. 입장이 요렇게 각이 져 있어가지고 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뽀얀 분을 입잖아요. 요즘은 여기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더 이쁘게 보입니다. 백봉 요렇게 두수가 큰 아이 보세요. 제 손에 한 주먹이 한 네 배는 되는 것 같으네. 네, 이런 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10,000원이에요. 요렇게 눈을 싱그럽게 해주는 캐시미어도 소개할게요. 캐시미어. 요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아, 군생이랑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수영 요 뒤로 보여드릴게. 요렇게 이쁩니다. 캐시미어. 예, 10,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뒤에 아이 수영이 요렇게 있는 아이 있어요. 들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수영이 요렇게. 오, 목대가 아주 멋지네요. 수영이 요렇게 있는 캐시미어. 얘는요, 15,000원에 소개할게요. 15,000원이에요. 이렇게 수영 있는 아이는 멋지네요. 여기 얘,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 얘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영이 있어요. 이렇게 캐시미어 이렇게 있는 아이. 오, 목대도 좋네. 네, 이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입니다. 길바도 소개합니다. 길바. 얘는 이렇게 삼각형에서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게 입장이 뒤로 나와 있네요. 길바. 근데 입장도 얘는 또 변이가 왔네. 이렇게 있는 길바를요, 10,000원에 소개할게요. 뽀얗게 분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쁜 아이. 네, 속에 입장은 자죽빛인데 이렇게 분을 입어가지고 색감이 그렇게 이쁘죠. 라우이에요. 라우이. 라우이 요런 아이 10,000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이쁜 아이 로즈베이예요. 로즈베이. 얘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줄이 살짝 가면서 물이 드네요. 로즈베이. 로즈베이. 이렇게 삼두인 군생을 30,000원에 소개할게요. 콜로라타 브렌티예요. 콜로라타 브렌티. 여기 콜자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여기 자줏빛에다가 이렇게 속에는 옥색에다가 분을 살짝 입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다 이쁘더라고요. 콜로라타 브렌티. 얘는 10,000원입니다. 아즈텍 그린입니다. 그게 그린이라서 그런가 아주 그냥 초록초록합니다.
아즈텍 그린. 근데 입장이 살짝 이렇게 각이져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아즈텍 그린을 둘 수가 이렇게 좋죠. 여기 보세요. 8,000원이에요 여기 얘는 TP입니다. 말갛게 무리도는 TP 3,000원입니다 투구예요. 투구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 줄이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는 이쁘게 자라죠. 투구 5,000원이에요 얘는 뒤에 입장 줄이 이렇게 가는 아이, 이렇게 무리도는 아이입니다. 조한 다니엘이에요. 조한 다니엘 이렇게 이쁘죠. 그러면서 라인을 그리는 조한 다니엘 3,000원이에요 이렇게 모처럼만의 소인제금을 소개해 봅니다. 소인제금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복륜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죠. 금은 금색이 이렇게 소인제금이에요. 소인제금을 어머 얘 두수도 이렇게 좋은데 요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입니다. 소인제금을 만원에 소개합니다. 아미스타 군생으로 이렇게 있어요. 아미스타 군생 요런 아이는 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네,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화이트 스노우예요. 화이트 스노우 요 아이는 4,000원에 소개할게요. 아톰보이예요. 여기 흑자주로 이렇게 멍드는 거 보세요. 피멍 흑자주 피멍. 네, 이렇게 손톱부터 이렇게 이쁘네요. 아톰보이 이렇게 있는 아이 3만원입니다 얘는 칸자루입니다. 칸자루. 얘도 피멍이 이렇게 멋지게 들었네요. 칸자루 15,000원이에요. 흡수정이에요. 여기가 요렇게 노제트가 요렇게 아주 흑색깔처럼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는 흑수정이요. 요렇게 있는 흑수정이요. 두수가 아주 커요. 두수가 아주 커. 제 주먹하고 비교해 보세요. 주먹 한 3배는 됩니다. 흑수정 요렇게 큰 분에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할게요. 2만원입니다 환엽이 멋진 아이죠. 얘는 요렇게요. 요렇게 멋지죠. 아주 환엽이 아주 멋지면서 얘는 색감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손톱끝도 보세요. 아주 네 아주 멋집니다. 얘는 내가 볼 적마다 얘 입장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케빈 카이저예요. 케빈 카이저 요렇게 있죠. 케빈 카이저 요런 아이는 10만원에 소개할게요. 10만원이에요 휴밀리스요. 네, 요렇게 이쁘게 두수도 좋죠. 휴밀리스 이렇게 보라로 물드는 거 보세요. 요러면서 맑아진답니다. 예, 5,000원이에요 줄리어스도 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죠. 줄리어스 3,000원에 소개합니다. 보라보라 한 집시 보여드려요. 이도 군생인 집시 2,000원입니다 얘는 알비칸스라는 다육인데요. 입장 좀 보세요. 요렇게 도톰해요. 요 뒤로 삼각이 지면서 이렇게 삼각이 지면서 요렇게 도톰해요. 알비칸스예요. 이렇게 오도 군생인 알비칸스가 3,000원입니다 여기 슈팅스타를 소개할게요. 여기 입장 가장 라인 좀 보세요. 물이 요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지금 입장 저기 로제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팅스타요. 요렇게 있는 아이 3만원이에요. 3만원. 제가 주먹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만원에 슈팅스타를 소개합니다. 요렇게 물든 아이 보세요. 이쁜 아이. 아주 이쁩니다. 네, 여기는 다돔 농장에 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세요.